YK Awesome Live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모모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둘, 셋, 그렇죠.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스케줄 다닐 때 차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번 그냥 잔다. 2번 노래를 부른다. 3번 먹는다. 뭡니까? 세 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엄마가 그러고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대한민국을 접수한 흥부자 그룹 모모랜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썸한 게스트들이고요. 어썸하게 포즈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아. 여러분들의 대선배님이십니다. 강산혜 씨 아시죠? 네. 노래 주세요. 아 좋아. 아 좋아. 들으세요. 들으세요. 10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은 해님! 무엇일까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강물을 거슬러. 아닙니다. 거꾸로 흐르는 강물.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잠시만 잠시만. 해님, 침착해. 침착해. 정답. 올타. 올태야. 연어. 흐르는 강물의 연어들처럼. 거의 비슷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미 연어. 태야. 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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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야. 거꾸로 땡땡 땡땡땡 땡땡땡 저 힘찬 연어들처럼입니다. 맞아.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인 정답! 여러분 제인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거 가사 이거. 저희는. 자 아무튼 이 흥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손가락 접어 게임. 빠밤. 저 나윤 아인. 제인 네.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접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금발 접어. 오케이. 너 나 저격했어. 이 정도 이하인 접어야 돼. 아 이거 지목이야? 이하인 접어. 지목은 안. 아 지목은 안 되고. 이 167 밑으로 다 접어. 아 진짜. 언니 그럼 저 167이거든요. 나 보고 있는 사람 접어. 어 안 봤어. 어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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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머리 따은 사람 접어. 뭐? 머리 따은 사람. 머리 딴 사람. 3개월 안에 뿌염한 사람 접어. 신발 흰색 접어. 한림 예고 접어. 야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긴장될까? 너무 떨려. 목걸이 안 한 사람 접읍시다. 있어 있어 있어. 목걸이 안 한 사람. 너 이 접어. 너 접어. 너 접어. 너 접어. 너 접어. 너 접어. 여섯 개 수 여섯 그러면 24개네요. 아! 한 개 차이로 주익 씨 팀이 승리했습니다. 걸그룹 4명을 태운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지금. 아니야 모모랜드 분들은 3분만 타셨고 제가 봤어요 방송을. 우리 러블리즈 활동 안 하고 차에 타고 이동할 때 주로 뭐 해요?
여성 걸그룹의 대표 주자 러블리한 그녀들 러블리즈.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아, 러블리즈 이제야 나와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거는 드시면 돼요. 이거 이거? 어, 드셔도 돼요. 오케이. 네. 미주 씨 한번 마셔볼까요? 카메라, 오케이. 어, 굿, 굿. 오. 맛있어. 오. 야, 대박이다. 자, 살짝. 바카스. 후. 아우, 좋아. 야. 아카펠라 여러분들이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 어, 어. 아카펠라. 아카펠라요? 예. 짧게 부터 하나, 둘, 셋, 넷. I got my ticket for the long way round. To got a whiskey for the way. And I sure like some sweet company. And I'm leaving no matter what you say. When I'm gone, when I'm gone, when I'm gone.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You're gonna miss me by my hair. You're gonna miss me everywhere.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Yeah! 어썸맨 퀴즈.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역대 뮤직뱅크 MC가 아니었던 사람은? 아니. 네, 말씀하세요. 아니 2번 시스타 효린. 정답입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우리 만약에 K씨가 어썸 라이브 MC를 맡는다면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썸 라이브. 오, 야, 좋다. 아, 예. K씨 말고도 혹시 MC의 꿈을. 저요! 오케이, 굿, 굿. 우리 미주씨. 오케이, 오케이. 아, 미주씨는 어떤 프로그램 MC가 좀 욕심이 나요? 이쁜가요? 멋진가요? 언니, 이제 원샷 안 잡힌다, 이제. 아니, 그러면 이게 어때요? 우리 미주. 저 퇴출 나가는 거 아니죠? 네. 예쁘게 눌러 쓴 글씨는 친구 인생은 분명히 말하잖아. 마시고. 네. 자, 오늘의 어썸 게스트 남태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태현입니다. 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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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자이언트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차에서 그럼 평상시 듣는 음악들은 어떤 장르예요? 저는 차에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리 질러!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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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자이언트 핑크 그리고 사우스클럽의 남태현! 두 분이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제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이제 친구의 친구예요. 제가 원래 사람들이랑 이렇게 금방 친해지지 못하는데 누나가 워낙에 붙임성이 좋고 그래가지고 아, 왔나! 막 이렇게 보자마자 서로 좀 첫인상과 친해지고 나니까 다른 점이 있나요? 약간 기어올라요. 좀 기어올라서 좀 자주 싸워요, 조금. 아, 그렇구나. 뭐 며칠 전에 인연도 끊을 뻔했고. 아, 진짜요? 야, 우리 방송 기억나지? 큰일 날 뻔했네. 네, 인연 끊을 뻔했어요. 예. 자, 시즌3까지 방영됐던 이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의 시즌별 역대 우승자 3위는 누굴까요? 치타, 트루디, 자이언트 핑크. 치타, 우승했어? 트루디, 자이언트 핑크. 아, 정답! 남태현 씨도 몰랐어요. 아, 우승했었구나. 아, 나 진짜 초반에 잠깐 나오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태현
김태현 씨에게 랩 네임이 필요하다면 잠깐 뭐 일회성이라도 네. Yo. 어. Yo. 가오남? 가오남. 가오 잡는다? 내가 아니요. 언제 가오를 잡았나? 아니 아니 가오나 씨 같아 갖고 약간 아, 가오나 씨 같아서. 아, 오늘 의상이. 네. 어. 가오남. 가오나. 래퍼 가오남. 래퍼 가오남.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부암동을 그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한 화백의 미술관을 오오오오오오 이거 김환기 김환기 화백 정답! 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혹시 원하는 팬 서비스가 있으세요? 아 제가 허그 해드릴게요 허그 예! 사진 찍을 거래요 아 따님한테 보고 있나 이러고 있어요 부담되니까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다리처럼 배워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이 조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yeah.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yeah. 내가 충격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천문의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섰어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것 같은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 먼저 오늘 힘차게 문을 열어주신 노태현!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JBJ 구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한! 오늘 2일 때 교통 마비된 거 아시죠? 교통? 진짜 아 교통 어 교통 자동차 트래픽 맞아요 네, 뭘 맞아요 네 분 중에 혹시 애교 왕은 누굴지 궁금해요 상균이요 아 진짜 상균 씨 네네네 야 누구 평생 아 노태현 씨라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태현 원래 안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삥삥 상균 씨 질 수 없죠 갑니다 오늘 어썸 라이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썸한 애교 준비해 왔는데 괜찮은가요? 도디도디 곰도디? 김동아 씨도 보여주면 안 돼요? 도디도디 곰도디? 켄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K-E-N-T-A 켄타 어썸 라이브에 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간 어썸이를 위한 어썸 게스트들에 대한 퀴즈 어썸맨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켄타와 상균의 워너비 프로그램을 멤버별로 짝지어 주세요. 상균 뉴이얼 스케치북. 음흠. 켄타 안녕님. 정답! 와우. 자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자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22살 대학생이에요. 아니. 아 우리 남성 팬분이 너무너무 잘생기셨네요 아, 무서워 많이 했어요 아, 원래 안 했어요 농담입니다 와 대박이다 아 웃겨 지금부터는요 이 현장을 뜨거운 댄스 스테이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뽀 음악 주세요 아 아, 잘한다. 아, 김동완! 야, 춤선 봐라! 와! 아, 김동완 지금 단연 앞서고 있어요.
자. 아, 이번에 상결 씨, 상결 씨 앞으로 한번 같이요.